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 1월도 중순이 후딱 지나가고 벌써 오늘이 19일, 20일 주말도 한 두세 번이 지나가고 벌써 20일이 됐네요. 아, 참 세월이 빨라요. 네, 제가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를 배경으로요. 저희 집 다육이를 배경으로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떤 거냐면 요거는 평강 한방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한 구전 녹용이라는 한 포씩 마실 수 있는 녹용 음료예요. 그런데 이제 몇주 전에 저한테 협찬을 해주시겠느라고 메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녹용을 흔하게 먹지 못하는 거를 또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. 평강 한방연구소에서는 여섯 가지 정도의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 구전 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요런 제품을 받게 됐어요.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요. 다시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언박싱을 하려고 다시 이렇게 싸놨어요. 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런 박스가 아주 고급진 박스가 나오네요. 이 박스를 옆에다 치우고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. 아, 굉장히 박스도 이 복세 편살이라는 거는 어떤 거의 약자냐면요.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그 약자로 복세 편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세 박스로 돼 있네요. 요게 이렇게 보면은 한 포씩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구전 녹용이라는 건데 요게 한 박스에 10개씩 들어 있어 가지고 30개가 왔네요. 근데 하루에 이제 한 개씩 이렇게 휴대하면서도 먹을 수 있고, 뭐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, 그런 건데, 제가 이제 요거를 요 구전 녹용 복세 편살 뿐만 아니라 이 평강 한방 연구소에서는 여섯 가지인가를 개발을 하셨더라고요. 제품 개발을. 그리고 여기에 전속 모델이 송혜님이세요. 전국 노래자랑에 아주 아주 장기적으로 그 MC를 보시는 송혜님, 지금 아마 90살이 넘으셔서 한 93살이 되셨죠? 제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홍보하시는 요그 모습을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. 93살이라는 그 송혜님이 구전 녹용 요거를 또 이렇게 홍보를 하시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저도 이제 이거를 뭐 미리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받아보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. 이 구전 녹용의 원래 재료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. 이게 이제 구전 녹용이지만 여러 가지 또 한방 약품이 같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이 녹용은 제일 원래 재료 이 사슴뿔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슴뿔이 어디서 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찾아보니까.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. 이 평강 한방연구소라는 곳에서 개발한 이렇게 녹용 음료인데, 이 녹용은 어디서 온 재료이냐면요. 러시아의 아비이스크산이라는 그 태생부터 생장 환경까지 굉장히 남다른 곳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 녹용 중에서도 그 러시아산, 특히 아비이스크산은 품질이 굉장히 고품질로 알아주는 품질이라고 하네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내 유일무이하게 평강 한방연구소에서 사슴뿔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국내 유일의 고품질 녹용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출도 한 올해 100억 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. 19년도에. 그래서 매출도 이렇게 많은 거 보면은 이게 분명히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건강이 막목 디스크도 생기고 좀뭐 약간 고지혈증도 있고 이랬는데 이 녹용을 한번 먹어보고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먹어보신 분들 거 이렇게 뭐 리뷰나
아니면 제품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밥맛도 좋아지고 또 힘도 좀 생기고 이런다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보니까 가격이 요거 하나에 48,000원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 개에 거의 한 15만 원돈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거는 휴대용이라서 간편하게 뭐 10mm 정도 이렇게 들었겠지만 다른 제품은요 뭐 하나에 80mm 정도 들어서 이렇게 홍삼 팩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한뭐 18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평강 한방연구소에서 개발한 구전 녹용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슴뿔로 만들었는지 그런 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. 50대, 60대, 70대 분들이 좀 많이 드신다고 해요. 앞으로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저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주 좋은 구정 선물을 받았어요. 아, 네. 복세 편사를요, 아침에 일어나갖고, 요게 이제 이렇게 한 보씩 들어있거든요. 요거를 여기다 짜서, 이렇게 이제 대추 삶은 물 여기다가 이렇게 타서, 한번 마셔볼게요. 마시니까 이 이제 대추 삶은 물이 좀 달달해가지고요. 요거 자체의 맛은 조금 쌉싸름하고 그런 맛인데 요 대추 삶은 물 있잖아요. 여기다가 마시니까 너무 속도 편하고 너무 좋네요. 네, 대추는 또 이렇게 또 불면증이나 뭐 혈행 개선 이런 것 등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대추를 많이 이렇게 끓여서 먹거든요. 이렇게 또 좋은 선물을 협찬받아서 또 많이 많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 복세편살 리뷰를 마치고 힘차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월요일 그리고 또 저기 앞으로 또 구정이 다가오잖아요. 여러분 너무 힘들게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웃음 가득한 활기찬 그런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